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빈곤 문제 참 심각한 문제죠. 제 자신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신문 기사를 볼 때 노후 대책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리는 그런 기사를 유심히 보게 되는데, 현재 이제 한국에 뭐 이런 나이가 드신 분들도 젊은 날 부지런히 일을 하고 또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술술 풀려가지고 노후가 좀 준비가 제대로 된 분도 계시지만, 주변에 보면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그다음에 뭐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일에서 큰 성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노후가 고단한 분들이 또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연금 수령과 기초연금 수령 문제를 두고 벌리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논쟁도 보면은 다 이 노후 문제하고 빈곤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래도 대한민국은 이런 공공 이동수단들이 좀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빈곤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덜하죠. 예. 미국처럼 그렇게 땅이 광활한 경우에는 빈곤 문제가 자동차 문제, 소유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빈곤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독일의 공영방송이 다룬 영국의 빈곤 문제를 보게 됐습니다. 영국은 세계산 경제력, 경제 규모로 따지게 되면 6위권, 7위권 정도죠. 그러니까 독일, 일본 다음으로 이제 영국이 차지하게 되는데, 영국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그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두 편의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근데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자극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이제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국가가 이제 발전하게 되면은 고성장 기간을 지나고 저성장 기간이 이렇게 고착화가 되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국의 연금 수령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가수가 되니까 받는 그런 연금은 정액이니까 화폐 구매력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이제 다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영국의 빈곤 문제, 이 빈곤 문제를 한번 제가 본 그런 유튜브 방송은 이 영국의 빈곤 문제, 영국의 수백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돈이 없어지게 됐는가, 독일의 DW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고, 그 다음 또 한 프로는 영국의 빈곤 문제,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의 정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한번 찾아봐야겠다 생각하니까 실제로 영국이 어렵네요. 세계 6대, 7대 경제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코비드가 한참 여러분들 덮쳤을 때 2020년과 2021년도에 영국 국민 가운데에서 5명 가운데 1명이 빈곤 순위한 겁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성인층 가운데 790만, 그다음에 어린이들 가운데 390만, 그리고 연금 수령자 가운데 170만, 1340만 명이 빈곤선 이하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태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뭐 히터기를 꺼야 되거나 그다음에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기본적인 그런 식음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투를 벌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5명 가운데 1명, 20%인 거죠. 영국 국민 전체 규모의 5명 가운데 1명이 빈곤선 이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세계 경제에서 순위가 한 6위권, 7위권을 오가는 영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국이 이제 산업화에서 탈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좀 제대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이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기계 산업이라든지 고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데 뭐 세상은 모든 것이 바뀌니까 그런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1340만 명이 빈곤선 이하에 지금 머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 1994년부터 2020년도가 니까 한 20년 넘게 여러분들 시계일 자료를 보게 되면은 1994년과 1995년 이래로 영국의 빈곤선 한번 보시죠. 보시게 되면 이것도 또 다른 자료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푸드뱅크 같은 데서 음식물을 공짜로 제공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 이게 2017년과 2023년 이것이 최근에 여러분들 영국의 빈곤 상황을 말해준 아주 좋은 자료네요. 2017년부터 2022년 2023년까지 보시게 되면 경제 규모에서 6, 7위권을 갖고 있는 영국 사회라는 것이 탈산업화에 아주 그 큰 비용을 치르고 있구나. 그래서 산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서비스화되지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기반을 계속해서 한 국가가 갖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직은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만은 재정이 계속해서 이제 적자를 뭐 기록하게 되고 노령층들이 증가되면서 건강에 투입되는 그런 건강보험도 적자가 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지금 돈 들어갈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벌이가 괜찮게 되면은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일을 탈산업화로 인한 영국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비용이다. 이것이 많은 보고서들의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서 가는 나라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한국은 교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그런 상품들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원가 상승을 적절하게 억제하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한데 그게 참 어렵죠.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한 윤석열 정부도 내년도 예산을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또 늘릴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영국이란 나라가 겪고 있는 그런 빈곤 문제는 우리들에게 반면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노동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